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녕하세요. 빅마우스입니다. 이동통신사는 매해 1월 1일 이용자 멤버십 등급을 갱신하고 포인트를 새로 제공합니다. 오는 31일 기존에 보유하던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전액 소멸한다는 뜻인데요. 해가 바뀔 때마다 통신사의 멤버십 혜택은 줄어들고 할인폭 역시 줄어들고 있는 데다 딱히 쓸 곳이 없어 남는 포인트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봉의 페르소나 송광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휴대전화를 처음 가입했던 통신사를 20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휴대폰을 바꿀 때 통신사를 바꿔볼까? 고민은 했었지 내가. 하지만 그러다가 혜택이 많이 줄어들까 봐 기껏해야 뭐 요금제만 몇 번 바꾸면서 써왔는데 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말이야. 어차피 혜택도 이게 별로 없네 혜택이. 어? 언제부턴가 컨텐츠 할인 뭐 이것도 안 되고 빵 살 때 할인되던 것도 줄고 어? 뭐 영화나 뭐 커피 쿠폰 준다고 했던 것도 같은데 그렇지 그 외식할 때 할인돼도 혜택들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이 다 어디 간 거야? 어?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 이게 뭐냐? 가끔씩 고객님 이러면서 그 전화해서 말이야. 아주 귀한 고객에게만 드리는 혜택이라면서 그러면서 그 뭐 보험 들라고나 하고 막 이흐 이 양반들하고는 참. 근데 내가 보험 들라고 그렇게 멤버십 유지한 것 같아요? 에? 참 사람들이 말이야. 에? 앞으로는 혜택이고 포인트고 됐고 나 그냥 뭐 그거 캐시백 그걸로 요금에서 빼줄 것을 나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뭐 그래봤자 뭐 어디 딱히 막 갈 데도 마땅치 않고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러나? 어? 그러고 보니까 그 휴대전화 바꿀 때마다 미련 없이 통신사를 바꾸던 우리 아들내미. 야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비밀번호를 만들 시에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고 90일마다 변경해야 한다. 이 패스워드 생성 규칙은 2003년 해커들로부터 계정을 보호할 목적으로 빌버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2년 전 이런 규칙들이 사실 보안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고 바꾸더라도 기존에 쓰던 비밀번호에 느낌표나 물음표를 하나 더 붙이는 등 크게 바꾸지 않는 습관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빌버는 자신이 한 일을 몹시 후회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저 봉호동에서 조금 놀아본 남자 유혜진입니다. 저기 만재도도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뭐 잘 만들지만은 비밀번호 이거 만드는 데는 자신이 없어요. 짓는 거야 뭐 어렵잖아요. 늘 하던 거에다가 뭐 군번도 한번 붙여보고 친구 생일도 붙여보고 아유 문제는 아 그게 나중에 기억이 안 나대. 오랜만에 쇼핑몰 들어가면요 저번에 느낌표를 한 3개나 붙였는데 아닌가? 1개인가? 아유 3개인가? 응? 기억이 안 나서 고생하는데도 자꾸 바꾸라고 하니까 나 그래도 뭐 괜찮긴 하겠죠. 어? 아이디 찾기, 비번 찾기, 휴대전화 번호 놓고 인증번호 받고 이제 뭐 의리에 그러려니 합니다. 뭘 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뭐 그 정도 수고는 하잖아요. 안 그래? 적어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아이고 적어놔보기도 했어요 내가. 그런데 적어둔 걸 기억할 정신이잖아요. 비번 기억합니다. 왜들 그러실까? 나도 비슷하면서. 어? 방탄소년단이 지난 10월 서울에서 연 콘서트의 경제 효과가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편주현 경영대학 교수팀은 방탄소년단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방탄소년단 파이널 콘서트의 직간접 경제 효과가 약 9,229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면 중견 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 기준상 방탄소년단이 사흘 동안 콘서트로 창출한 경제효과는 중견 기업 6개의 연매출을 합한 규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러운 게 많은 남자 NB입니다. M자가 아니고 N자입니다. NGS! NG 할 때 N. 네. 부러운 사람들 많지만은 가장 부러운 것은 역시 방탄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도 그 방탄 수입에 일주를 했죠. 노래도 많이 듣고 굿즈 많이 쌌고 내가 얼마나 잘 부르는지 다들 아시죠 노래? 응? 혹시 뭐 잘 모르실까 봐 연말 결산 느낌으로 제 파트를 한번 막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마마마 오마마마 I waited all my life 내 저 불마 함께 하고 싶어. 오마마마 오마마마 looking for something right. 이제 조금은 나 알겠죠? 네 연말엔 노래방 가서 한번 딱 불러줘야죠. 네, 이래 생각합니다.